손으로 넣어줘 깊은 곳까지 퍼져 들어가게 채워가. 제 솔로 앨범 캔버스 앨범 타이틀 명이고요. 그 안에 터치앤스케치라는 타이틀이 있고요. 터치앤스케치는 사람과 사람이 닿을 때 터치와 캔버스 그림을 그릴 때 터치는 중력인 그리고 좀 섹시한 곡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. 멤버들이 응원 아주 많이 했죠. 근데 마음속으로 해서 그런지 잘 안 들렸긴 했는데 그 마음속으로는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사실 뭘 다 주는데 이제 팬분들 같은 경우는 브릿지에 허벅지를 터치하면서 쓰는 그 안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이번 앨범 캔버스는 전부 제 작사 작곡인 곡들인데 그중에서 나는 요즘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거고요. 나는 요즘은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레오프 약간 R&B 발라드 느낌인 곡입니다. 사실 난 아직 눈을 뜨면 습관처럼 너를 찾아 하고 나서 팬미팅 취소됐다는데 아니 정규 씨가 더워서 내가 알겠다고 안녕 되게 짧은 무대인데 이 무대를 보러 기다리는 시간과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을 시간이 너무 고맙고 사실 이제 사전 녹화라고 해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또 오늘 끝나고 나면 남은 요즘 사전 녹화 전에 스칼라이트랑 또 미니팬 미팅이 있으니까 미니팬 미팅에서 재밌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